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며 정치권의 대응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대규모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부산 서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민주당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부울경의 대구경북까지 영남권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정부도 함께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당토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체 왜 안 된다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규탄 대회에 앞서 수산인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수산인들은 방류가 이루어지면 직격탄을 맞는다며 생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 걱정합니다. 거리하고 벌써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고.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괴담을 퍼뜨려서 지역 수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괴담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수산업자들과 상인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진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음 달 22일부터 방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산 경남은 그 어느 지역보다 바다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예고 시점이 다가올수록 지역 여론이 더욱 들끓고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입하는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지역 원전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류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부울경 원전 산업은 크게 뒷걸음쳤습니다. 지난 2016년 1조 6천억 원에 달하던 산업 매출액이 5년 만에 1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10년간 4조 9천억 원가량의 일감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미 타격을 받은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선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신한 3, 4 물량 많아지고 공장 운영해 나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한울 이후 원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택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설명입니다. 입지와 운용의 자율성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R 얼라이언스를 곧 출범시키고 국내 SMR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6년간 혁신형 SMR 연구 개발에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지난 4월 대통령 방미 기간 미국 SMR 개발사들과의 MOU 체결도 성과로 꼽습니다. 경남도 역시 원전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무려 2조 6천억 원가량을 쏟아붓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절반 이상이 국가산단 조성 사업비이고 7,600억 원가량이 4세대 원전 기술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빠르면은 28년, 좀 늦어도 30년 정도면은 상용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 창출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MR의 장밋빛 미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폐기물 문제는 기존 원전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발전 단가가 기존 원전의 두 배에 달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 원전도 킬로와트당 60원인데 모든 종류의 보조를 다 받아도 120원이야 킬로와트당. 비용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여기에다 제작 방식 변화로 생기는 기존 원전 생태계의 재편 역시 지역 중소업체들에겐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마트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개동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식품과 제품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주산 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도핑 방지기구 총회 홍보대사로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가 위촉됐습니다. 부산시는 국내외 유소년 선수들을 위험한 도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연경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때일은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은 27도, 내륙인 밀양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부산 경남 지역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예방이 안 되는 만큼 오존이 높아지는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29도, 거제는 28도, 밀양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은 낮 최고 27도, 양산은 30도 선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안은 만조시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2월의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